우리의 상반신은 일종의 물병과 같습니다.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안에 물이 차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숨을 내쉴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병이 비워집니다. 숨을 들이마실 때는 물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차오릅니다. 호흡이 엉덩이에서 또는 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상상해 봅시다. 그런 다음 물이 배를 지나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는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.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이 파도에 자신을 잠시 내맡겨 봅시다. 자세가 썩 편하지 않다면 자기 몸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길 바랍니다. 어떻게 호흡하는 게 제일 좋니? 가슴을 조금 더 펴면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더 편하니? 어깨를 살짝 내리면 어떨까?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는 몸속 깊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.